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기술자, 법치를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이다. 조중식 부국장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판사 출신의 한 로펌 대표가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판사가 법복을 벗고 곧장 정치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조중식 부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 정치에 오염되는 신장로를 닦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을 감안한 말이다. 오욕직정을 가진 판사가 정치인으로서 몸담으려고 하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자유롭기 힘들다고 봅니다. 조중식 부국장 주장입니다. 퇴임 직전에 그는 판결을 함으로써 그 정당과 지지층에게 자신을 뽑아달라는 러브콜을 보내려는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까? 저는 떨쳐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그 판사가 판복을 벗기 직전 내린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러브콜을 받아서 판사로부터 곧바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인의 야망을 달성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퇴임 직전에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판결을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을 위한 그런 피난이 아니고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당에는 법복을 벗자마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세 사람 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위원이다. 세 명 다 양승태 즉 대법관을 적폐로 문 인물이다. 이들이 국회에 가서 한 일이 있다. 약속이라 한 뜻이 각각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이것이 엄청난 법안입니다. 판사의 인사권에 민변 출신의 외부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을 이 판사 출신의 초선 세 명이 가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게 상권분립을 철저하게 와해시키는데 이렇게 법복을 벗고 바로 정치에 입문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작당을 해서 지금 체제를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 법안은 법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과 비법관 의원을 동수로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최기상 위원 법안은 법관 인사위원회를 11명에 21명을 늘리고 그 가운데 10명이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21명 가운데 10명을 민변 출신이나 참여연대 출신으로 채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삼권을 붕괴시키는데 판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나라조차도 팔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복을 벗고 바로 정치에 입문한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은 그 위험한 일을 자신에게 정략적으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공병호TV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조중식 부국장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독재 정권이 취해온 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자는 것, 법관 인사를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2004년도 대법관 정원을 20명에 32명으로 늘리며 그 자리를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들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이후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기까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낸 판결은 4만 5천 건 가운데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재가 자리를 잡게 되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추락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폴란드의 마크 독재자 야로스와프 카진스키가 이끄는 법과 정의당 PIS는 2015년 집권하자마자 사법개혁 기치를 들고 나와서 판사 정년을 낮추고 판사 인사를 사실상 의회가 장악하게 됐고 사법부가 독립이 무너졌고 판사들은 친정권 인물로 물갈이 당하게 됩니다. 여당 인사 사명이 하자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했던 그것, 폴란드가 했던 그것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판사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래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심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나라조차도 저는 팔아먹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사례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고 국민들까지 팔아먹는 것이죠. 여당의 판사 출신 위원 3인방이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낸 법안은 그 나름의 취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독재로 가는 길을 합법화시키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법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하부 부수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 배운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사라기보다도 법기술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기술자, 법기술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권의 부르심을 받았어 결국은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합법과 불법이 언제든 전도된다. 합법의 이름으로 폭력이 일상화된다. 그렇게 법치를 파괴한 최고 기술자들은 항상 법관과 법률가였다. 이번에 언론 탄압도 이런 보셨죠?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누가 했습니까? 네, 기자 출신입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이란 사람이 윤리와 도덕과 전문가로서의 직무 윤리를 저버리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고 부역하는 자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제법 길게 남은 인생살이에서 어떤 오욕을 뒤집고 살아갈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진과 이탄희와 최재상이란 죄법관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타락시키고 사법부를 어떻게 행정부의 조수 역할과 하수인과 부역자로서 타락시킬지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권력은 짧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만년 천년 권력을 향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긴 권력이 없습니다. 긴 권력이. 그들이 그런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사법부 판사라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예, 법문 자문종은 외워가지고 일찍 입신 출시했을 것이고, 그 다음 법관 업무라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일 야근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양으로서의 역사로서의 시각은 그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인생은 짧고 그들이 향유하는 권력은 지극히 짧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 더 명심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사욕의 제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타락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공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하신 것처럼 GONG공TV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으로.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격려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